이거 저번에 영업용들은 검사가 안 돼 있으면 공문이 발행이 안 돼. 아, 기간 아직 검사 기간이 안 끝났구나. 오늘까지 발행이 안 되는 거야. 오늘까지니까. 오늘까지. 넉넉하게 하시지. 오늘이 딱 한 달 유예해준 날이에요. 오늘이? 네, 오늘까지 한 달 딜레이 되면은 저기 벌금 2만 원이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한 달 유예해준 것까지는 괜찮고. 네. 앞으로 또 한 달. 그러니까 근데, 오늘 지나면 이제 끝이고. 네. 뭐 오늘 지나면 끝이. 벌금이 그러니까 벌금이 한 달에 2만 원이라고 했더라고요. 네, 안 받으면. 그러면 그렇게 검사 받으러 갔다가 불합격을 받았네요. 매연 때문에. 그렇죠. 그 매연 계통을 수리해서 다시 검사하라고 그런 거죠. 통보를 예. 아예 그냥 그거는 폐차해버리고 대응으로 해서 해도 안 나왔으니 뭐 그 수리해봐야 뭐 돈 만들지. 그렇죠. 지금 상황이 그 차에 투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예. 그거 해놓은들 앞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그러니까 계속 돈 주행거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. 35만? 34만? 근데 빨리 망가진 거지 차가 그냥 하도 한마겠다. 지금 것도 오토예요? 아니요. 아, 스틱이에요? 스틱이에요. 오토도 상관없어요? 요걸 저렴하게 드릴 수 있어서. 상관은 없어요. 오토 편하지만 오토 근데 기름값은 좀 더 든다고 그러지만 그게 몇 년씩? 2017년? 뭐야 17년 8월 하얀 거. 그 전에 영업용 번호판하고 같이 저희가 매입을 했다가 같이 달려 있었어요. 네 그런 거 같아요. 네, 영업. 영업 뛰는 것 같아요. 구조 변경은 했대는데? 윈바디였다가 윙을 내리고 적재함을 새로 올리니까 왜 바꾼 거지? 용도에 따라서 이게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내놓은 건 내놨는데까지 또 부가세를 끊어줘요. 네. 그만 또 환급 받아요. 이거 포함된 금액에? 부가세? 포함돼, 네, 포함돼. 부가세 네. 포함. 그 차는 뭐 이상 없을 거예요. 저희 가져와서 네. 체크를 다 한 거라 이 정도 급이면 앞으로도 뭐 주행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운행하실지에 따라서 2, 3년은 거뜬히 더 타죠. 그러고 있다가 운송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. 뭐 운전할 때까지는 해보죠.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. 지금 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만약에 내가 예상컨대 이 차도 이제 곧 노후화가 되잖아요. 주행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. 한 6개월에 신차를 계약을 해놔요. 신차를. 아 신차? 네. 지금은 이제 디젤이 아직도 많은데 디젤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. 지금 신차 계약 안 되잖아요. 계약은 돼요. 전에 디젤로 계약한 사람들은 네. 가스나 네. 전기나 네. 이런 걸로 돌려요. 친환경적으로. 왜? 네.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체 연료 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거죠. 전기는 아직은 뭐 상조고 그 남발을 전기에 달면 난리가 나는 거고 전기끼리만 거래돼요. 옮겨가서도 안 되고 LPG들이 인기가 없었어요. 사실 네. 이유는 스틱으로 나와서 네. 이거는 오토로 나와. 아 오토로 나와요? 네. 연비도 괜찮고 출력도 괜찮아서 네. 나중에 할 때는 LPG 오토로 나중에 계약을 해서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. 미리 계약 넣어놓고 나온 시점에서 내가 계약금만 10만 원 앞에서 계약할 때 걸어놓으면 나올 때쯤에 내가 취소하면 언제든 취소될 거예요. 페널티 같은 거 넣고 10만 원 다시 돌려받고 그걸로 많이 가는 추세. 이렇게 하면 돼요. 오늘 순서가 이제 계약하고 가시면 폐차장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업무를 원래는 내일 하려고 하면 다 저희가 처리해드리는데 급하니까 협회에 한번 가야 돼요. 협회 가서 폐차 공문, 대폐차 공문을 받아야 돼요. 어떤 거냐면 이 넘버는 이제 이 차로 옮겨갈 거예요. 이 차 등록증을 주고 기존 차는 폐차할 거고 이 넘버는 일로 옮겨갈 거라 그러면 걔네가 서류를 꾸며줘요. 공문을 두 장을 주거든요. 한 장은 폐차할 때 폐차장에 주고 한 장은 로고 등록 입힐 때 한 장은 쓸 거예요. 이전하는 실장님들이 다 지금 지방 가 있어요. 안산에 없어서 사장님이 한번 움직여서 그 공문을 들고 폐차장에 가야 돼요. 오늘 당일이니까 네. 오늘 입고를 해놔야 전산 처리라도 해놓죠. 그래야 해서 등록은 내일 바로 돼요.
이따가 제가 담당자 보고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. 집에 가서 짐 정리해 놓으시고 차 딱 세워 놓으세요. 금액만 확정 짓고 걔네 보고 차를 끌고 가라 그래요. 아 이거 저거네. 영업용들은 검사가 안 돼 있으면 공문이 발행이 안 돼. 아 기간 아직 검사 기간이 안 끝났구나. 오늘까지 발행이 안 되는 거야. 오늘까지니까. 오늘까지죠.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. 오늘까지 검사 안 하면 내일은 공문 발행 안 되죠. 오늘까지는 되는 거죠. 오. 그리고 꼭 그거 얘기하세요. 앞에 차는 폐차를 할 거다. 인감을 미리 두 통을 떼고 협회를 갔다가 집에 가셔서 정리하고 계세요.